10. 엘론. 엘론은 입산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엘론은 상수리나무라는 의미입니다. 어원은 아일로, 이 단어가 성경에서는 크게 네 가지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첫째, 순양을 의미합니다. 둘째, 인방과 좌우벽을 의미합니다. 셋째, 권세 있는 자, 지도자나 우두머리, 강한 자를 의미합니다. 넷째, 상수리나무를 의미합니다. 이상의 의미들이 가진 공통점은 상당히 강한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것인데, 아일의 어원 또한 강한, 힘센이라는 뜻의 울입니다. 이러한 어원의 뜻을 볼 때 엘론이 민족의 사사가 된 것은 그가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1. 엘론은 그 생애가 가장 짧게 기록되었습니다. 엘론에 대한 기록에는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그의 업적은 전혀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엘론이 크게 부각되는 사건 없이 평범하게 살았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생애에 있어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엘론은 능력있고 강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신앙적이고 진취적인 업적들을 남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엘론 당시는 10년 동안 이방민족의 두드러진 외침이 없었던 평화로운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자신과 국민이 힘을 합쳐 신앙적이고 진취적인 일들을 했다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을 평가할 때 엘론처럼 쓸 것도 없고 할 말도 없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각자에게 부여된 능력을 가지고 충성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2. 엘론이 살던 시대는 태평이 없었습니다. 기드온까지의 사사들에게서 주로 발견되는 단어는 태평입니다. 사사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의 시대에는 태평이 있었습니다. 태평은 히브리어로 샤카트이며 동요 없는, 안락한, 평화롭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방의 압제가 멈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대적으로부터의 공격과 압제와 고난에서 벗어나게 되는 축복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 11장 23절에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는 전쟁에서의 안식을 의미했고, 예레미야 30장 10절에서는 영원한 천국에서의 안식을 암시하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입산과 엘론과 압돈의 소사사들의 시대에는 태평하였더라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세 명의 소사사가 다스리는 25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올바른 신앙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결과 사사기 13장 1절에서는 이스라엘이 다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엘론은 자기 앞뒤의 소사사들 가운데 가장 긴 10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였습니다. 이 10년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좇아 우상을 척결했다거나 외세의 침략을 막아냈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 10년은 그저 조용하고 단조로운 시간이었을 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태평의 기간은 아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에바브로디도의 짧은 이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 사자로 나했을 것을 돕는 자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0절에서는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짧지만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이력서입니다.
우리의 생애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한 흔적이 없어 앨런처럼 텅 비어있는 부끄러운 이력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짧은 몇 마디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수고한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뜻깊은 이력서를 남기는 값진 생애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11. 압돈. 압돈은 소사사로 분류되는 마지막 사사이며 엘론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8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압돈의 아버지 힐렐은 비라돈 사람이었는데 압돈은 죽은 후에 비라돈에 장사되었습니다. 비라돈은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라고 특별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말렉 산지에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말렉 사람은 사사 기드온의 시대에 미디암을 도와 이스라엘을 공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땅이 에브라임의 소유가 된 것은 이스라엘의 아말렉을 비롯한 이방의 침략에 종결되어 사사시대가 역사의 한 획을 긋고 나라가 평정을 되찾았음을 보여줍니다. 실제 사사시대의 연대표를 보아도 사사 압돈의 후반부 통치기에는 외세의 압제나 학대가 없었습니다. 압돈은 히브리어로 아브돈이며 섬기다, 봉사하다, 노예가 되다라는 뜻의 아바드에서 유래하여 노예, 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압돈의 아버지 힐렐은 찬양함이라는 뜻입니다. 힐렐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천한 노예 종이라는 의미의 압돈이라고 지은 것은 자기 아들이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충성되이 살아가기를 소원했던 흔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압돈은 탁월한 능력을 가졌으나 많은 아내와 자녀를 거느렸을 뿐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입다와 전쟁을 하다가 요단 나루턱에서 4만 2천 명이 죽임을 당하여서 지파 전체가 멸절의 위기에 처할 정도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 사건이 지난 지 약 20여 년밖에 안 되었는데 압돈이 에브라임 지파로서 사사가 된 것은 그에게 탁월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사 압돈에게는 탁월한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위해 일한 기록은 전혀 없고 단지 많은 자녀와 손자를 거느렸다는 기록뿐입니다. 사사기 12장 14절 그에게 아들 40과 손자 30이 있어서 어린 나귀 70피를 탔었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압돈에게는 아들 40명이 있었습니다. 아들 40명을 낳으려면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민족의 지도자인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여자를 거느려 자녀를 낳는 일에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사로 쓰임을 받았지만 당시 이방의 풍습이었던 일부 다처제를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압돈의 시대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신앙적으로 많이 해이해지고 죄악으로 부패한 시대였음을 보여줍니다. 2. 압돈은 사사였으나 개인적인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압돈이 사사로 다스리던 기간 중에 몇 년은 블레셋 사람의 압제기간 40년에 포함됩니다. 압돈의 관심사는 나라의 한쪽에서 블레셋의 압제를 받아 신음하는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 아니라 자기 자식들을 결혼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사사기 12장 14절에서 손자가 30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압돈은 입산이 그러했듯이 사사로 활동하면서 아들들을 결혼시키는 일에 상당히 몰두했음을 보여줍니다. 압돈의 또 한 가지 관심사는 부유하게 사는 일이었습니다.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서 어린 나귀 70피를 탔습니다. 당시의 나귀는 높은 신분의 귀족들이 타는 것으로서 모든 아들과 손자들이 나귀를 탔다는 것은 압돈의 집안이 상당히 부유했음을 보여줍니다. 압돈의 뜻은 노예, 종입니다. 압돈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앞으로 닥칠 고난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의 영적 무감각을 깨우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압도는 한숨 짓는 백성을 구원하고 다스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명에는 힘을 쏟지 않고 오히려 사람의 종으로서 사적인 일을 하는 데만 힘을 쏟고 일생을 투자하였습니다. 진실로 우리는 귀한 사명의 자리에 부름을 받았으면서도 정작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아랑곳 없이 자기 일만 구하고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헛된 일에 분유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12. 삼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블레셋의 압제하에 민족의 구원자로 부름받은 삼손은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위치한 마흔의 단에 있을 때 여호와의 신에 감동을 입었습니다. 삼손은 히브리어 쉼손으로 햇빛, 태양 같은 태양의 사람이라는 의미이며 그 어원은 태양이라는 뜻의 쉐메쉬입니다. 실로 삼손은 태양처럼 힘과 용기와 정열로서 블레셋과 싸운 이스라엘의 큰 용사였습니다. 1. 삼손은 천사의 수태고지를 통하여 태어났습니다. 삼손은 소라 땅에 사는 단지파의 가족 중 마노아의 아들입니다. 본래 잉태하지 못하던 마노아의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라는 수태고지를 하였습니다. 이를 듣고 마노아의 아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삼손이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할 때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한 것을 연상케 합니다. 아이가 자라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마흔의 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삼손을 감동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들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섭리하셨습니다. 2. 삼손은 틈을 타서 블레셋을 치고자 하였습니다. 삼손이 고향 소라 땅에서 서쪽으로 약 7km 떨어진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그를 취하여 자기 아내를 삼으려 하였습니다. 딥나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한 후 단지파에게 준 땅인데 후에 아모리 족속이 차지했고 그 후에 다시 블레셋이 차지한 땅입니다. 할례 받지 않은 이방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는 것을 부모가 반대하였으나 삼손은 끝까지 고집하였습니다. 삼손은 결혼을 핑계 삼아 블레셋을 치려고 한 것입니다.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여 자연히 블레셋 사람과의 접촉이 빈번해지면 기회를 보아 블레셋 사람을 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4장 4절에서는 이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구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을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3. 삼손은 블레셋 사람에게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만나러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포도원에 이르렀을 때 어린 사자의 갑작스런 공격을 받게 됩니다. 삼손은 손에 아무것도 없었으나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자 맨손으로 그 사자를 단번에 찢어 죽였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이루신 일임을 보여줍니다. 이는 장차 삼손이 사자같이 용맹하여 블레셋인들에게 행할 놀라운 구원사역을 암시하는 전조였습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취하려고 다시 내려갔을 때 자기가 찢어 죽인 사자의 죽음을 본즉
그 몸속에 벌떼와 꿀이 있어 그것을 먹고 부모에게 두드려서 먹게 하였는데 그것을 어디서 취하였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실인이 아니어도 죽은 것을 만질 수 없는 것이 율법의 규례인데 삼손은 짐승의 사체를 만져서 율법의 규례를 어겼습니다. 삼손은 사자의 죽음에 생긴 꿀을 먹은 경험을 근거로 딤나에서 7일 동안 열린 혼인잔치에서 블레셋 사람 30명에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걸고 7일 기한으로 내기를 걸었습니다. 내기는 삼손이 내는 수수께끼를 푸는 것이었는데 그 수수께끼 내용은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이 수수께끼는 자신이 찢어 죽인 사자 속에서 꿀을 딴 삼손의 개인적 체험에 근거한 것이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지혜로는 도저히 풀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삼손은 이 수수께끼를 통해 블레셋 사람들의 우매함을 드러내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주도권을 잡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3일이 되도록 그 문제를 풀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은 제7일에 삼손의 아내를 꾀어 만약 수수께끼의 답을 알리지 않으면 너와 내 아비의 집을 불사르리라 라고 협박을 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취하고자 하여 우리를 청하였느냐라고 그녀를 위협까지 했습니다. 여기 소유를 취하고자는 히브리어로 야라시인데 이 단어는 군사적 용어로 어느 특정한 지역을 점령하고 그 거민을 쫓아내므로써 그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얻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현재 유다 땅이 블레셋인들의 관할하에 있는데 블레셋 사람인 내가 삼손과 한패가 되어 이 땅을 점령하려는 것이냐라고 위협한 것입니다. 우리는 블레셋 사람들의 도에 지나친 위협과 협박을 보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삼손의 수수께끼가 잔치를 즐기기 위한 정도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삼손은 이 수수께끼를 통해 블레셋의 지배권을 박탈하고 그 압제에서 벗어나려 했으며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이러한 의도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수수께끼를 풀어보려고 삼손의 아내와 그 아비의 집을 불태우겠다고 협박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에 삼손의 아내는 삼손에게 답을 알려달라고 울며 애걸했으며 그는 아내의 강박에 못 이겨 답을 알려주고 말았습니다. 삼손의 아내가 그 답을 자기 민족에게 고함으로써 블레셋 사람들이 답을 쉽게 맞추자 이를 눈치챈 삼손은 즉각 그들에게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다면 나의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심에 삼손은 블레셋의 아스글론까지 들어가 블레셋인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한 옷을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주고 심히 노하여 아비집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에 이 여인의 아비는 삼손의 아내를 삼손의 친구에게 주어버렸습니다. 삼손이 낸 수수께끼와 관련하여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수수께끼는 히브리어로 히다이며 은밀한 말, 어려운 문제, 오묘한 말, 비밀한 말, 풍자 등으로 번역됩니다. 첫째, 삼손이 수수께끼 내기에서 진 것은 비밀을 간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자기 부모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밀을 아내가 울며 강박하자 가르쳐줌으로써 스스로 패배를 자초하였습니다. 둘째,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짐승의 사체를 만지며 술을 마시는 등 나실인의 규례를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블레셋을 물리치시기 위하여 삼손에게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 많은 결함에도 불구하고 구원 역사를 끝까지 진행시키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삼손의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셋째, 처음에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 한 사람이 내는 수수께끼를 3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혜를 짜내면 당연히 풀 것이라고 자신했지만 막상 삼손의 수수께끼는 그 답을 전혀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늘의 지혜를 결코 알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자만이 그 비밀을 알게 됩니다. 4. 삼손은 여호와의 신의 권능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은 자신을 배반하고 수수께끼의 해답을 누설한 아내를 용서하고 화해하기 위해 염소 새끼를 가지고 찾아갔으나 아내는 이미 그 아비에 의해 삼손의 동무였던 블레셋 사람 30인 중 하나와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삼손이 분노하여 여우 300마리를 한꺼번에 잡았고 그 꼬리 사이마다 회를 달고 불을 붙여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았습니다. 여우들이 불의 뜨거움에 놀라 뛰어 지나는 곳마다 온통 불바다가 되었고 끝내 그 밭과 감람원이 완전히 불타고 말았습니다. 이에 격분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아내와 그 아비를 불살랐고 삼손은 아내와 장인을 죽인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도륙하였습니다. 그 후 삼손은 들짐승이 서식하는 에단바위 틈에 은신하였으며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에게 복수하기 위해 유다에 진을 쳤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블레셋이 침략해왔을 때 삼손을 선두로 연합하여 전쟁에 나가면 능히 승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처구니없게도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아주려고 3,000명이 결집하였습니다. 삼손은 유다 사람들의 결박을 막을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었으나 자기 때문에 민족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스스로 결박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레이에 이르자 결박당한 삼손을 잡으려고 블레셋 사람이 마주나올 바로 그때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여 그를 결박했던 새줄들이 불탄 삼처럼 그의 팔에서 툭툭 떨어져 나갔습니다. 3,000명이나 모여서 삼손을 넘겨주려 했던 유다 백성의 우매하고 이기적인 처신은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기회를 찾던 끝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정한 입맞춤을 군호삼아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의 하수인과 로마 군병들에게 넘겨주어 단단히 결박하여 끌고 가게 했던 일을 연상케 합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구하여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있었는데도 십자가의 잔을 결코 피하려 하지 않으시고 대속제물로서 스스로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결박을 풀고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임한 삼손은 연약한 나귀의 새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진멸하여 그 시체가 두 무더기를 이루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한 더미 위에 또 한 더미를 쌓은 것으로 큰 무더기를 이룬 것을 뜻합니다. 삼손은 그것을 기념하여 라맛 레히 턱뼈의 산이라고 불렀습니다. 격렬한 전투 후 삼손이 심한 갈증을 느끼며 기진맥진할 때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라고 부르짖자 여호와께서 레이의 한 오목한 곳을 터치시니 물이 솟구쳤습니다.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였으니 그 샘 이름을 기념하여 에나꼬레라고 불렀습니다. 삼손이 극심한 목마름으로 탈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에나꼬레의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으면 삼손이 고백한 대로 블레셋 사람의 손에 잡혔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죽을 지경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즉각 응답하여 새 힘을 주사 회복시키시고 절망의 자리에서 소생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계속되는 보복과 보복의 싸움에서 삼손이 이길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하여 성경은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임하매는 히브리어 찰라우인데 그 뜻은 돌진하다, 전진하다,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삼손에게 마치 폭포수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듯이 강력한 성령을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여호와의 신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할 때 무슨 일이든지 불가능이 없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으며 원수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5. 삼손의 결정적 실수는 힘의 비밀을 누설한 것입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후에 또 가사에 한 기생에게 들어갔습니다. 가사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고 새벽에 삼손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으나 삼손은 밤중에 일어나 가사성의 성문짝들과 두 설주와 빗장을 빼내어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갔습니다. 삼손은 이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이 여인에게 찾아와서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면 각각 은 1,100개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블레셋은 다섯 방백이 있었으므로 모두 받는다면 은 5,500개입니다. 은 5,500개를 은 5,500세겔로 볼때 실로 들릴라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한 거액이었습니다. 이에 들릴라가 힘의 근원에 대하여 알아내려고 하자 삼손은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푸른 책 7부로 나를 결박하라라고 하였고, 다음에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세 줄로 결박하라라고 하였고, 세 번째는 머리털 7가닥을 위선에 섞어 짜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들릴라가 날마다 유혹하여 집요하게 재촉하고 졸라대자 삼손은 그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결국 삼손은 진정을 토하여 들릴라에게 머리를 밀면 된다는 비밀을 대주었고, 들릴라는 삼손이 진정을 다 토함을 보고 그가 잠든 사이에 머리털 7가닥을 밀었습니다. 삼손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나시린의 규례를 어기고 말았습니다. 삼손은 머리털이 밀려 여호와의 신이 떠난 줄도 모르고 잠에서 깨어 몸을 떨쳐 보았으나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였습니다. 사명으로 충만할 때는 큰 힘을 떨쳤던 그가 이제는 아무런 감각도 없고 아무 힘도 쓸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맥없이 체포되어 두 눈이 뽑히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에 매어 옥중에서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는 너무도 비참한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6. 삼손은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붙잡아 가장 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였습니다. 삼손이 돌린 맷돌은 여인들이 돌리는 작은 맷돌이 아니라 가축이나 노예들이 돌리는 큰 맷돌이었습니다. 블레셋 백성이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붙였다라고 하면서 다곤 신을 찬송하며 흥에 겨웠을 때 삼손을 불러내어 재주를 부리게 하였습니다. 삼손이 재주 부리는 것을 구경한 사람은 3,000명이 넘었습니다. 이때 온갖 모욕과 치욕 속에서 삼손이 신전을 버티고 있는 두 기둥을 양손으로 껴 의지하고 부르짖기를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삼손이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자 두 기둥과 함께 신전이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블레셋 모든 방백과 온 백성이 무너진 돌더미에 덮이고 말았습니다.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지금까지 죽인 수보다도 더 많이 죽었으며, 이때 삼손도 함께 죽었습니다. 삼손의 가족들은 삼손의 시체를 가져다가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 아비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였습니다. 거대한 힘으로 태양처럼 크게 빛을 내던 삼손이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 원인은 가사에 가서 한 기생과 잠자리를 같이 하고 또 소래 골짜기의 여인 들릴라와 사랑에 빠지는 등 나실인으로서 순결을 지키지 못하고 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삼손은 들릴라의 계속되는 요구에 굴복하고 결국 힘의 비밀을 누설하고 말았습니다. 삼손에 대한 들릴라의 집요한 유혹처럼 성도를 향한 사단의 유혹도 마치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성도들의 틈을 타고 유혹합니다. 여인의 유혹은 달콤하지만 두날 가진 날카로운 칼과 같아서 결국 죽음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미가 7장 5절에는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놓은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40년 압제 속에서 삼손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태양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도탄에 빠져 신음하는 백성에게 큰 소망의 빛을 비추어야 할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쾌락을 이기지 못하고 나실인으로서의 경건과 순결의 빛을 상실하고 두 눈이 빠짐으로 완전히 어둠 속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맡겨주신 사명에 소홀한 자는 그 결국이 온통 캄캄한 암흑천지가 되고 맙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삼손을 믿음의 인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삼손이 힘의 비밀을 누설한 결과로 두 눈이 빠지고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으나 진심 어린 회개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마지막 기회를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삶을 믿음의 삶으로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악한 세상에 유혹되어 하나님께 받은 귀한 사명을 망각하고 내동댕이 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큰 허물을 다 헤아리자면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수 없고 염치 없으나 우리도 삼손과 같이 회개의 기회가 주어질 때 절대로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죄악된 삶을 통분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우리도 삼손처럼 지금까지 한 일보다 더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버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다시 사명을 담당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보다 더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길이 참고 또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해 주시며 회개한 죄는 기억하지 않으시고 다시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태양과 같은 분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죄악의 먹구름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다시 비추어집니다.